오늘은 비닐하우스에 고추모종 심는 날입니다. 이렇게 고추모종을 비닐하우스에 고랑을 네 두둥 만들어 가지고 고추 간격은 한 50에서 60cm 정도 띄었고요. 간격은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고랑은 네 고랑 했고요. 그리고 물 호스는 밑에다가 호스 밑창에다가 여기 물감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만 틀으면은 두둑 속이로다가 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지금 거의 다 심었고요. 이제 한줄 심으면은 마지막입니다. 고추모종은 좋고요. 이렇게 여기 해서 고추모종 이렇게 심는 거고요. 심을 때 간격해서 마무리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놔? 자, 보실까요? 제가 처음서부터 거름틀이 붙는 것서부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우쌤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고추모종 심는 날입니다. 찰칵 영상 자 보세요. 보통 비닐하우스에다가 1년에 한 고추는 450개 정도 심는데요. 비닐하우스에 1차적으로 심는다. 비닐하우스에 고추모종 심기 전에 가축분 퇴비 개분을 제가 여기 가축분 퇴비가 보이죠?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퇴비를 먼저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고추무장 갖다 놓은 거를 심을 건데요. 해마다 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름은 충분히 개분은 고추무종은 충분히 거름이 많아야지 돼요. 그래야 참잘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청룡 비료라 그래가지고 20kg짜리인데요. 이 하우스에 제가 이제 이 1년에 한 150포 정도를 이 가축분 개분을 쓰는데 그래도 꽃나무에도 주고 다 그런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 있던 거를 다 밖으로 내놔가지고 이제 개분을 쫙 뿌려준 다음에 이 고추모종을 심을 거예요. 심으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여기 가축분 퇴비를 쫙 깔아줘가지고 이게 다 거름기가 날라간 다음에 고추모종을 심는 거고요. 미리 그래서 쫙 충분히 일찍 발효가 다 되라고 뿌려놨습니다. 하우스에다가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고추 모종 정식을 할 건데요. 자, 보실까요? 밖에는 이렇게 할미꽃도 많이 피어 있는 것도 보면서 꽃 구경도 하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올해도 고추모종을 심을 겁니다. 할미꽃 예쁘죠? 꽃 구경도 시커나면서 오늘은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로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꽃을 심으려고요. 꽃을 여기 밖에 보이죠? 비닐하우스에다가 있던 거 밖에다가 이렇게 요거 다 심을 거예요. 비닐하우스에는 한 100개 정도 100개 못 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로지에다가 심을 건데요. 이렇게 관리기로다가 차곡차곡차곡 쑥쑥쑥쑥 관리기로다가 잘 로타리를 쳐주고 있답니다.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했는데 로타리는 못 치기 때문에
신랑이 로터리를 잘 예쁘게 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골 파가지고, 골 파고, 그래가지고 두둑은, 네 두둑맨들일 거예요. 두둑은, 이제 한 줄씩 심어가지고 고추, 모종을 한 줄씩 심어가지고 네 두둑 만들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닐을 씌우기 전에 제가 여기에 붕사도 뿌려줬고요. 그다음에 살균제, 살충제 다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뿌려줬습니다. 미리 땅속에 다한 다음에 로터리 쳐서 이렇게 비닐을 한두둑, 두두둑, 세두둑, 네두둑. 근데 이 비닐을 씌울 때요, 여기에 그 간수 물, 여기서 물 구멍에서 뻥뻥뻥뻥 물이 다 여기로 해는 거를 가운데다 깔아줘요. 그러면은 물만 틀어놓으면은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물어도 이 하우스 안에서 물 충분히 주면서 그렇게 고추를 키우는 거랍니다. 여기 비닐에다 덮기 전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모종 키우기. 참잘 되는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가. 고추는. 그래서 이렇게 다 작업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잘 설명을 잘 하고 있답니다.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네 고랑, 올해도 여기다가 고추 모종 심을 거고요. 총 450개 중에 여기에 100개 심고 나머지는 노지에다가 350개 심을 거랍니다. 1년에 450개 심으면은 먹는 거는 실컷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판매는 안 하니까 하는 건안 하고 제가 이제 먹을 것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심는 거봐 보세요. 저 금방 이렇게 고추모종 하나하나 요 간격은 제가 한 50cm에서 50cm 정도 뗐고요. 심는 간격은 이제 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저 심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비닐하우스에 고추모종을 심었답니다. 영상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